아, 야 됐다. 인베 들어왔다. 인베 들어왔다. 야 됐다. 아, 왜 보처럼 움직여요? 요 타원산 됐다. 그러면은 아, 아, 아 핑화. 아, 공진에서 집 까기 엄청난 스킬이다. 우리 두 번째 유닛 이 친구 엄청 따끈따끈한 친구입니다. 저번 주에 왔던 신규 기획자 친구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긴장되는데? 아니 뭐 긴장될 것까지야. 네. 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고 자기소개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정확하게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첫 출근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멘토입니다. 신입사원 적응 잘하라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멘토 멘티를 이어줘요. 우리 뉴술자님 멘토는 사실 전 기술자님이셨어. 이건 회사에서 말 맺혀준 거예요. 그죠? 회사에서 맺어줬죠.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아, 진짜? 네. 어, 나 아니야? 나 아닌가? 나만 멘토인가? 약간 겸손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게임은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롤 얘기가 이제 바로 이제 그님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네. 마지막 배치를 브론즈가 나왔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스펙. 구사소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아래 티어에 잠깐 머물렀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가 않아, 이 친구. 정확하게 데려왔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내일은 전 아이언 리거에 배치고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갔다 왔다는 거지. 제가 그 계속 거기에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비겁한 변명입니다! 며칠 동안 저랑 같이 일해본 소감. 근데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할 정도로. 야,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미담. 그렇지, 그렇지. 미담, 미담 왜 얘기 안 했어? 미담, 미담이 나왔지. 어우, 좋은 슬리퍼를 하나 사주셨어요. 나이키 딱 박혀 있고 아주 말랑말랑한. 사수께서 이렇게 입사 선물을 주시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어가지고. 저도 슬리퍼를 받았는데요. 정말 푹신푹신하고 브랜드도 있고.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슬리퍼를 받았습니다. 나이키 슬리퍼. 아니 둘 다 슬리퍼로 줬으니까 당연하지. 조금이지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언이라 아이언이라. 아, 저 이제 철PD예요? 큰일 났는데 잠깐만. 철민아. 아, 이제 배치 봤을 때 제가 그럼 브론즈가 나오면 동PD로 바뀌는 건가? 동민이로 바뀌는 거지. 동민이. 철민이, 동민이, 은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철민이 되는 거지. 에이 설마 아이언 가겠습니까? 우리 친구 긴장 엄청 많이 하고 있네. 브론즈 가자. 긴장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별로 뭐랄까? 라이언에 가면 그냥 뭐 좀 놀림 받으면 되지 뭐. 책임지면 되지. 어쩌겠어. 그리고 억울하면 티어 올려야지. 어쩔 수 없지. 바람을 가르는 쓸쓸한 경기장. 주 포지션이 서포터고 주캐가 레오나라 그랬거든요. 아이언에 가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브론즈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소감을 한번. 지금 긴장은 많이 했는데요. 컨디션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자면서 했습니다. 5인군 꽂아놓고 브론즈 딱 당당하게 입성하는 거 꿈꾸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컨디션은 지금 매우 좋은 모양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컨디션이 실력으로 이어질지도 한번. 놀랍게도 이 선수가 배치고사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2년째. 왜냐? 배치를 본 적이 없어서. 배치고사 무패 행진 오늘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죽어줘. 철PD 하나 둘 셋. 철PD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니 맨 들어오죠? 과연 위기에 빠질 수 있겠어? 잘 보았습니다. 비비고? 와 이것이 바로 브론즈의 갱? 비비고가 바로 빼어와주는? 갈까? 오케이. 비비고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집에 가고 안 갈 걸까요? 아 단축키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H 누르고 있었네, 바보같이. 홈의 약자죠, 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오! 자크! 저거 미드 자크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게 정글 자크가 아니죠? 아, 안 돼! 태풍만 눌러보세요. 저거 미드 자크 맞지? 아니네, 미드 스카로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화면이 안 움직이는 게 슬퍼요, 맞아요. 이 친구, 나 레오나 잘,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 잘 안 돼. 하지만 괜찮아, 할 수 있어. 일단에 딜량을 책임지는.
아니! 아니! 이럴 수가! 루시안의 이를 예상한 레오나의 이! 아이고 마우스 감도가 너무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저기 서면은 다 똑같습니다. 저기 앉으면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너무 마우스가 너무 빠르게 움직여요. 이게 살짝만 움직여도 다리가 사람 만드는 아 그리고 제가 무접점 키보드를 쓰는데 이거 이게 그 키보드 영원히 쉬고 싶어! 성장을 해주겠다, 시켜주겠다. 아 타곤산 범위가 안 들어가가지고 혼자 먹었죠? 어마어마하고만. 너 할 줄 모른다고 할 걸 그냥. 어 너무 재밌는데. 그죠 이걸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걸 바랬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아, 저는 제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하자면은 레드 팀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 지금 그 킬셋 창에 보면은 017로 돼 있는데 저건 오타예요. 롤클라 버그가 난. 우리 철 PD가 017일 리가 없죠? 예 지금 눈도 못 마주치겠어요 지금. 아니야 난 너무 흡족하네. 난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 아니야 이미 많은 걸 보여줬어. 아 그래요? 패배. 오케이. 이거 이게 끝나면 지금 인식 티어가 나오는 건가요? 더 해봐야 돼요? 한번 나와요 세 판 정도. 잠깐 저기요. 아니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어떡해요. 두세 판 뒤에 나온다면서요. 아 셔츠 제작. 자 오늘 콘텐츠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모른 직다. 왜냐 배치가 끝났을 때 올라갈 수 있어. 임시 티어일 뿐이에요. 임시 네. 10판 중에 고작 첫 판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쫙쫙 올라가면 충분히 아예 벗어날 수 있어요. 정신 나갈 것 같아. 네, 이번 판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까 부딪혀가지고 왜 피가 철철 나는 것 같아 털미나. 아, 과장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 제 편 들어주세요 한 번만. 오늘 철판 볶음밥 먹고 싶다. 같이 먹고 갈래? 아 미안.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우선 죽나요? 어? 이랬을까? 입 찍고 들어가나요? 과연 오 11로 이걸 따내네. 아 이거 내가 킬러면 안 되는데. 1-0으로 앞서갑니다. 이야 이거 터졌어요 게임 바텀라인.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제가 이렇게 배치를 빨리 볼 거라는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미리 그냥 연습이나 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뭐 이제 다 와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연습을 한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그래도 마스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네 잘 들었고요. 아 진짜 있어요! 아 네, 진짜요! 우리 집에도 금송아지 있어요. 아, 이제 누르려고요? 아쉽게도 철민 PD의 두 번째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 네. 됐습니다. 어 예상 대기 시간 3분 나왔고요 지금. 나 얼마나 심한 거야? 자 우리의 철민 PD 세 번째 배치구나. 우리 철민 PD에게 힘을 주기 위해 자 하나 둘 셋 철민 PD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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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아이고 안타깝게 3패를 찍으면서 우리 철민 PD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아이언 2에서 내려가질 않네요. 아이언 2 수성에 성공합니다. 수성이요? 이걸 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냥 내려갈 대로 내려간 거 아닌가요? 강등방어에 성공했어요. 와 진짜 엄청난 실력이었다. 이런 게임을 제가 잘 하질 못해요. 롤이 사람의 모든 것을 증명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이런 걸로 그건 전혀 그렇게 기죽거나 할 필요 없어. 그걸로 놀리는 것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놀리면. 그럼 여태까지 왜 놀리셨어요? 놀리는 건 아니야. 아 그죠? 그런 거죠? 그냥 사실은 나열했을 뿐이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응하셔야 돼요. 지금 입원하고 계신 그분은 이 정도의 딜링을 넘어섭니다. 그분 전투력은 SS 플러스급이에요. 거의 1200 찍거든요. 그분의 딜링을 버티시려면 지금부터 달려나셔야 돼요. 영양바 하나 먹겠습니다. 제가 너무 K님이 방금 그렇군요. 아직 못 뵀거든요 세삼님은. 제가 들어왔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가급적 첫인상은 서로가 훈훈하게 남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30초 남았습니다. 아, 인베 들어왔다. 인베 들어왔다. 야, 됐다. 아, 왜 보처럼 움직여요? 잠깐만. 와, 나 방금 진짜 뭐라고 한다. 채팅한다. 채팅.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같은데 아니 맞겠죠? 어? 야, 어디 가? 트위치 절망했다. 트위치 왔네. 또 왔네 다시. 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요 타원산 됐다. 그러면은 아 핑화. 아 공진에서 집 가기 엄청난 스킬이다. 아니 제거 누른 거야. 제거 누른 거예요. 아니 스페이스바 누른다는 게 아. 야 씨 개그맨들은 이러면 어떻게 개그하냐. 재밌는 밥을 재능 차이 뭐야. 아 나 다 들어가면 너무 세게운다. 굿입니다. 아 이겼다. GG 이겼다.
아, 세 번을 지다가 이기니까 이래서 주식을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아 빨리 해 퇴근하게. 원 없이 롤했네요. 진짜 원 없이 롤했네요. 그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 현대인의 약간 이건 현대 예술? 롤 하나로 현대인의 이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다는